순천향대 천안병원이 2023년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무식은 2022년 친절주간 표창 수여, 중남번역 심내혈관 질환센터 임명장 수여, 충청남도지사 유동표창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박상은 병원장은 신년사에서 7월에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부지의 정지작업이 마무리되고 8월에는 공항둥지의 15층 새 병원이 가시적 위상을 드러낼 것이라며 40년 축적한 성공 역량과 똘똘 뭉친 문화를 바탕으로 100년 대계를 위한 중차대한 사안들 모두에서 긍정적 성과를 이루자고 말했습니다. 박 병원장은 이어 우리 모두는 의협에 종사하는 선한 능력자들이라며 2023년 우리의 의협이 운과 적성의 선업으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자부와 보람 그리고 감사로 해석하는 지혜로 업무에 매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서희성 의료원장은 신년사에서 2023년은 새병원 개헌에 발맞춰 미래 먹거리를 찾고 새병원 오픈을 잘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때라며 새병원 길을 열어 미래를 창조한다는 대신창내의 마음을 새기고 교토산불 같은 토끼의 지혜로 잘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규일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개헌 40주년을 맞아 초심을 잃지 않는 열정으로 병원 발전을 견인해준 천안병원 교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운 2023년이지만 성공 확신과 동료의 투명한 소통으로 두려움을 날리고 천안병원만의 혁신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